그래, 그러면은 로아노크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 요거부터 좀 시작을 해보지. 뭐 사라진 식민지 로아노크라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앞부분에서 질문거리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보고. 딱히 없어?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자, 단어를 좀 뒤져보자. 로아노크에 대한 단어라. 뭐 로아노크라 미국의 개척 역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긴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단어는 좀 뒤져보자. 자, 클루가 무슨 뜻? 예, 단서. 콜로니? 예, 맞고요. 식민지, 홈랜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홈 집이고 랜드가 땅이잖아. 그러니까 집 땅, 고향 땅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냥 고향이라고 해도 돼. 고향. 자, 로스트? 로스트 무슨 뜻일까? 루즈, 로스트, 로스트거든. 잃어버린이란 뜻도 돼. 알라리오? CCTV가 또 연결이 안 됐네. 여튼 메이어 시장 미스터리? 이거 그냥 미스터리라고 하자. 뭐 신비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별로 안 좋은 의미의 신비로 신기한 일뭐 그런 뜻이라서. 자, 세일? 항해하다란 뜻이긴 해. 근데 원래 뜻은 도치야. 왜배 위에 요렇게 달려있는 이거 있지? 이걸 도치라 그러거든? 이게 세일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도치를 올린다, 배를 항해하는 건 도치를 올린다고 했거든. 그래서야, 그래서. 자, settler. 맞아, 정착민. 왜냐하면 settle이 정착하다는 뜻이거든. set up? 참 뜻이 많은 단어인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말로 세팅하다, 우리말도 아니야. 그냥 영어로 세팅하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세팅하다? 그냥 차리다? 뭐,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뜻이 있긴 해. 트레이스? 흔적. 명사로 쓸 때는 흔적이란 뜻이야. 동사로 쓰면은 따라 올라가다, 뭐 거슬러 가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해석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보자고.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이거를 수수께끼 불가사의라고 했네. 다음에 나와 있는 해석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자, 여튼 로아노크 식민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식민지 역사는 엄밀히 말하면 메이플라워부터 시작한다고 뭐 얘기를 하지만은, 메이플라워호 보면은 1620년대 얘기거든? 근데 이거 좀 앞에 얘기 아니니? 1587년?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동네를 누가 어떤 식으로 개척을 했느냐에 대해서 뭐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개척이란 말도 되게 싸가지 없는 말이야. 그 전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게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는 게 좋은데, 이거. 이 연도는 외워놓는 게 좋아. 외우기도 편하고. 천사를 구워먹는다 어쩌고 해가지고 천사구이라고 그냥 외우는 게 낫거든? 이거 외워놓으면은, 이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실수로 발견했던 때였거든. 물론 콜럼버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저런 얘기하겠는데, 절대 착한 사람은 아니야. 악당 중에 쌍악당이었거든. 악당이기도 하지만 사기꾼이기도 했어. 콜럼버스 좀 심한 사기꾼이야. 근데 뭐 어쨌거나, 뭐 의도야 어쨌건 간에 유럽 사람들이 모르는 미국이라는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 이거 거의 90년 지난,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얘기네.
1492년도에 그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서는 거기서 뭐 훔쳐올 거 없을까 하다가 사람이라도 좀 납치해올까 싶어가지고 뭐 거기 원주민들을 좀 납치해오고 막 그러긴 했었어. 그 이후에 스페인의 코르테즈라는, 아, 이거는 뭐 콜럼버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당이었지? 사실 미국 대륙 쳐들어간 사람 중에 악당 아닌 사람 별로 없었어. 뭐 그, 아니 생각해보면은 지들이 발견했다고 하지만 거기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한 거야 그냥. 뭐 여튼간에 그래 1492, 아 근데 1492년이라는 콜럼버스가 그 미국 대륙 발견했다는 요 해는 외워놓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써먹을 일이 계속 있을 거야. 세계사 공부가 아니라 뜬금없이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된다. 들어본 적 없니 혹시? 1492년 천사구이라고 하잖아. 거기서 100년을 빼가지고 1392년도에 조선이 건국이 돼. 아, 그리고 거기서 100년 더 해가지고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벌어져. 그러니까 한국사 외우는데 1492년도가 은근히 좀 도움이 될 거야. 근데 뭐 어쨌거나 간에. 그래, 1492년도에 미국 대륙을 발견을 했어. 자, 그리고 나서는 1587년도에 영국 사람들이 미국 대륙에 좀 살아보겠다고 갔다라는 게 로아노크 얘기거든. 근데 이 사람들 딱 잘라 말하면 실패해.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다 죽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그러면은 이게 끝이냐 하면은 왜 아까 실제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게 성공한 게뭐 메이플라워 어쩌고 해가지고 1600 몇십 년이었더라? 1600년 한 이거 이 일이 있으니까 50년 뒤 아니냐? 1620년 40년 뒤네. 33년 뒤구나. 33년 뒤에 뭐 처음으로 정착한 데 성공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거든. 그게 아니라 1587년도에 로아노크 식민지에 지금 여기 뭐 미국 사람들이 왔네 어쩌네 하는데 그 시절에 아 영국 군인들이 거기 또 가.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몇 명을 또 납치를 해와. 이때 당시는 뭐 노예 내보내 해가지고 사람 납치하는 게 거의 뭐냐 취미 생활했던 것 같아. 하여튼 확실한 거는 메이플라워호 타고 갔던 사람들이 있거든. 1020년 뒤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 타고 갔던 사람들이 딱 메이플라워호에서 내려가지고 미국 대륙에 딱 발을 들이자마자 저쪽에서 원주민들 몇 명이 막 와. 제일 먼저 한 말이 헬로우였어.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죽을래 살래 이런 게 아니라 헬로우 영어로 얘기했어. 원주민들이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뭐 도대체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이때쯤에 영국 군인들이 가가지고 사람 납치해 온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 다시 탈출했을 거야 아마. 탈출해가지고 이 동네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어 원주민 중에서. 그러니까 영국에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좀 하는 바람에 영어를 좀 배웠던 거야.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동네 살고 있다가 그 메이플라워 타고 왔다는 그 사람들 보고서는 아 영국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한테 개겠다고 우리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실제로 영국 사람들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아저 사람들 죽이면 큰일 나 라고 해가지고 오자마자 헬로우 안녕하세요 이 얘기부터 했던 거였어. 그리고 나서는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이 살아남거든. 근데 뭐 어쨌거나 그 전에 왔다 간 로아노크 식민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거는 보십시다. Today's mystery is the lost colony of Roanoke. 내용은 맞아. 근데 해석하는 순서는 조금 거꾸로인 게, 자, 오늘, 자, 이즈가 동사잖아? 동사를 마지막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였어. 첫 번째로 해석할 게 Today's Mystery. 그 다음이 로아노크야. 문자 끝으로 가자. 요 오브 같은 전치사 있잖아? 전치사가 있으면 거기서 또 끊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의 미스테리는 로아노크의 잃어버린 식민지이다. 이 순서가 제일 맞는 것 같아. 자, 계속 한번 볼까? In 1587, 1587년에, over 100 English settlers landed on an island near Virginia.
아, 100명이 넘는? 드릴. 이? 오케이. 100명이 넘는 영국 정착민들이? 버지니아, 동네 이름이야? 어, 니어 빼먹었는데. 버지니아 근처에. 버지니아 근처의 한 섬에 상륙했다. 자, 이름이 버지니아일세? 이게 도대체 뭔 소린? 이름이 왜 버지니아인지 혹시? 이거 나중에 이름 붙인 거거든. 이때 당시는 뭐 어차피 가서 이름 붙이고 뭐고 하는 살아온 사람도 없었으니까. 버지니아 이거 나중에 한참 뒤에 이름 붙는 건데 영국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거든. 그 여왕이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 버진이 처녀란 뜻이야. 처녀.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결혼 안한그 여왕을 그냥 처녀라고 부르면서 나름대로 존경의 의미를 담은 거야. 나쁜 의미 욕한 게 아니야. 그래서 처녀의 땅이라고 해서 버지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버지니아, 저 미국 남부 동네, 미국 남부입니다. 자, 계속 볼까? They set up Roanoke, the first English colony in America. 지금 이거 셋업 건설하다고 해석한 거 괜찮은 것 같아. 하여간 뭔가 세팅하다. 이게 셋이란 말이 우리말로 딱 떨어지는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세팅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게 차라리 속편한 것 같아. 차라리 그게 알아듣기 쉬운 것 같아. 어쨌거나 그들은 미국의 첫 영국 식민지인 로아노크를 건설했다라고 하네. 계속 한번 볼까? These settlers didn't know much about the land. 끊어버리자. Didn't know가 이게 동사라서 these settler가 닦아주어야. 세틀러 청창민이 아니었어? 명사 한 덩어리는 앞에서 뒤순서야. these 다음에 settler야. 아, 이 정착민들은 랜드에서 거꾸로. 지금은 더 해석하는 게 좋아. 그 땅. 에, about이 무슨 뜻이었는지 about? 그래서 그 땅. 이거 명사야. 많은 것이라고 한 거야.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정착민들은 그 땅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and they needed many things from their homeland. 문자 끝으로 가자.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그러니까 영국 얘기하는 거야.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멍청한 사람, 멍청한 끝이 없었다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간그 메이플라워 타고 갔던 그 광신, 아니 광신도들, 사실은 광신도야. 뭐 어쨌거나 간에 그 광신, 그 미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람들도 정말 정신 빠진 인간들이었어. 아니 자기네들이 가는 땅에, 자기는 어딘가에 정착하려고 갔다 그러면 몇 가지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냐고. 자, 일단은 농사 지을 거리하고 먹여 살릴 거리는 당장 갖고 가야 되지 않아? 제대로 안 갖고 갔어.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도 얼마 없었다니까? 그리고 농사라는 것도 그 땅에 따라서 농사 짓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뭐 이를테면 섬나라 한가운데 휙 던져놓고서는 자 여기서 쌀농사 지으세요. 안 지어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도대체 무슨 농사를 어디다 지을 건지, 최소한 거기 기후는 어떤지, 그런 거 정도는 조사를 하고 갔어야지.
그냥 무작정 밀만 밀조가리 몇 개만 싸주고 가면 와 우리가 밥이 알아서 생길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거기 밀안 자란 동네야. 허벌판 그런 데만 몰라도 그런 데서 밀 자르기가 편하지만은 온통 늪지였다고. 버지니아주는 지금도 그 홍수 같은 거 자주 나는 동네야. 늪지라서. 그런데 아니 애초에 거기 떨어질 생각을 했던 거 거기에 내릴 생각을 했던 것도 무엇이며 거기서 밀농사를 지을 생각을 했던 것도 뭐야. 그 동네에서는 옥수수 캐먹고 살아야 돼. 원주민들이 옥수수 캐먹고 살잖아. 그래서 근데 옥수수도 어떻게 키우는지 또 재주가 좀 필요한 거기도 하고 좀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한 거기도 하고 아니 최소한 그래 메이플라워 타고 갔던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준비 아무것도 안 해갔어. 그래서 거의 뭐 3분의 2 가까이가 굶어죽고 막 그러거든? 얼어죽고 굶어죽고? 근데 나머지 3분의 1은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그 원주민들이 처음 왔을 때 잘 대해줬다고. 그 원주민들한테 하고 친해졌어야 돼 처음부터.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을 알겠지. 생판 처음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을 알아. 이 사람들은 제일 열심히 준비해간 게 뭐였냐고요? 총이야. 총하고 대포는 열심히 가져갔어. 다 죽여버릴 생각으로 왔던 거야 그냥. 거기 사람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아니 애초에 농사 지으려고 간 것도 아니었어. 여기 지금 얘기는 안 나와 있지? 이 사람들 무슨 목적으로 간 거였냐? 거기 사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했었어. 아메리카 원주민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사람을 안 봤던 거야 그냥. 그냥 팔아먹을 수 있는 재물 정도로 봤던 거야. 잘도 살아남았겠다 그 사람들이 가서. 지들 먹고 살 거리는 몰라. 원주민들은 전부 다 적으로 돌려가지고 다 납치해오던 다 죽여버리던 하려고 들었어. 자기들이 간 땅이 뭔지도 몰라. 뭐 어떻게 살았겠어 이 사람들. 당연히 다 죽었지. 나중 갔던 메이플라워 타고 갔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 꼴나기 직전에 원주민들이 매겨 살려가지고 간신히 살았다고. 근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웃겨. 메이플라워 타고 갔던 그 사람들 있잖아. 나중에 원주민들 싹 다 죽여버려. 결국은 또 뒤통수 때려. 전에 혹시 그 얘기했었나 이거? 전 세계 역사에서 최근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니면 뭔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뭔가 이상하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야? 아, 뭐 전쟁이 났네?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이런 류에 있는 사건들이 보면은 거의 다 영국입니다. 전 세계 전쟁의 98%의 영국이 포함되어 있어. 대체로. 그것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으로. 아마 전 세계에서 영국만 없었어도 전 세계는 꽤 평화로워졌을지도 몰라. 자, 여튼 계속 한번 보자. So, John White, the mayor, sailed back to England. 존 화이트는 아, 영국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게 1587년도에 무슨 동력선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배에 모터가 달려 있는 게 아니야. 무역풍이라고 해가지고 대서양 가서 여기서 바람 타고 가는 거거든? 그 바람 1년 360일 잘 불어주는 게 아니야. 갈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좀 뭐 엄청 그렇게 좋지 못한 항해술로는 갈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어. 아무렇게나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자주 가봤자 1년에 두 번 갈 수 있을 거야. 물자 모자란다고 갔다 오기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6개월 한 번 왔다 갔다 실제로 항해하는데 3개월씩 걸리고 그러거든? 여튼 그런 문제도 있었어. However, he couldn't return right away because of a war between England and Spain. 전쟁 때문에 right away에 빠졌네. Right away 이것도 부사고요. 곧바로란 뜻이야. 곧장. 그러나 그는 영국과 스페인 사이의 전쟁 때문에 곧바로 돌아갈 수 없었다 라고 하네. 시장의 이름까지 붙인 거 보면 사람들 꽤 많이 데리고 갔던 것 같지? 사실 미국만 얘기한 게 아니라 1500년대 요때 즈음에는 전 세계, 특히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에
뭐 좋게 말하면은 해외 진출, 나쁘게 말하면은 해외 정복을 하러 돌아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특히 영국이 제일 심했지.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고 막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뭐 정복 활동의 일환으로서 또간 거기도 했어. 그러니까 무기를 그렇게 많이 들고 갔지.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콜럼버스란 인간이 여기 미국 대륙을 발견했을 때 유럽에 소문을 퍼뜨리기를 저기 가면 황금이 넘쳐나고 그리고 저기 가면은 잡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라고 홍보를 해놓는 바람에 콜럼버스 진짜 사기꾼이었다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은 또 이름은 또 나중에 그 아메리고 뭔가 아메리코 베스푸치인가? 베스푸치인가? 뭐 하는 그 사람 이름 따서 붙이는데 어쨌거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야. 인디언이건 아메리카건 뭐. 여튼 그렇게 됐대. When he returned 3 years later. 아 맞아 맞아. 3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no one was at the colony. 식민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He found no trace of the settlers. 지금 살아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 물자 좀 가지러 시장이란 사람이 떠났다 그랬잖아. 그거 말고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었고 어떻게 됐는지 진짜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어떻게 되는지는 좀 뻔해. 모른다라고 하지만은 조금 뻔해. 일단은 원주민들하고 싸움 붙었고, 그리고 먹을 거 없었고, 또 아마 또 지들끼리 잡아먹었겠지 또. 미국 역사에서는 그런 일이 은근히 많아.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일이. 자, 여튼간에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을까? One possible clue is the word croton. 하나의 가능한 단서 맞아. 하나의 가능한 단서는 크로아탄? 그냥 이거 동네 이름이니까 딱히 뭐라고 할 말은 없어. 이라는 단어이다. 하나의 가능한 단서는 크로아탄이란 단어이다. 단어 크로아탄이다. 자, someone put this word on a tree. 올렸다라고 하지만 썼다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써놨대. 이렇게 크로아탄이라고. This was the name of a nearby island. 근처, nearby, 근처 섬의 이름이다. 라고 했어. 자, 크로아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버지니아가 어느 동네에 있던 거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자, 버지니아. 영차. 여기구나. 남부가 아니라 서부구나, 서부. 자, 일단은 이 사람들이 영국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넘어오면은 여기서 요렇게 가는 배를 무역풍이라 그러거든. 무역풍을 타고 넘어가면은 버지니아 요 동네에 떨어집니다. 나중에 나중에 정착한 사람들은 요 동네, 요런 데 정착하고 그리고 여튼간에 이 근처에 크로아탄 섬이 뭘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근처 어디일 것 같은데? 모르겠다. 요즘에 하도 그냥 여기에다가 뭘 많이 지어놔가지고 이제 대단하지 않냐 이거? 아예 놀이공원을 이렇게 쭉 지어놨어. 주립공원부터 쭉 섬들을 전부 다 바다를 막아가지고 다 이어놨네. 대단하다 미국도.
여튼 그랬대. 여기 있는 섬 중에 어디였을 거야? 지금은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걸. 그러니까 내가 크로아텐이라고 안 찾은 거야. 여튼간에 그랬답디다. And the native people were living there. 네이티브 피플, 원주민. 그리고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Did they save the settlers from a bad winter? 나쁜 겨울이라기보다는 그냥 심한이라고 하자. Bad는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심하거나 뭐 아니면 좀 상당하거나. 이거 의외로 좋은 뜻으로 쓴다. 근데 지금 좋은 뜻은 이거 심한 겨울? 극심한 겨울? 구했을까? Or did they kill the settlers? 그들이 정착민들을 죽였을까? We may never know. 결코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정도. 이건 뭐뭐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네. 실제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게 있었을 텐데. 로아노크 식민지에 대해서. 여튼 뭐 잠깐 좀 쉬었다가 하는데요. 로어노크 섬 사건. 자, 로어노크 식민지. 자, 여튼. 근처에 이 사람이 파우아탄족이구나. 그래, 아직도 밝혀진 건 별로 없네.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얘기도 있고, 배 타고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아니면 초아노크족한테 그냥 뭐 같이 묻어 살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크로아토안 섬이라는 아까 그섬 이름 거기 조사만 했어도 좀알수 있었을 텐데라고 했는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나 봐. 그 시장이란 사람이, 존 화이트란 사람이. 맞네. 나중에 이거 요즘 들은 얘기가 이거였거든. 나중에 로아노크 섬을 발굴을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아마도 가뭄이 심해가지고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는 그배 타고 돌아오다가 다 죽었을 가능성이 사실은 제일 높다고 하네. 여튼 그렇다는구먼. 잠깐만 좀 쉬었다 하십시다. 뿅. 그래서 다음 얘기를 좀 계속해 보자. 자,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슬슬 넘어가고. 윈드서핑 얘기네? 이거 우리나라에도 서핑하는 데가 은근히 많은데. 저희 보성에도 있다. 여기 순천 옆에 보성에도 서핑하는 데 있더라고. 가르쳐 주는데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한번 놀러 갈 만한 것 같아요. 심심하면 한번 가봐. 거기 나름대로 안전장치도 잘돼 있어가지고. 초중생용 그 보드도 따로 있더라고. 여튼 그렇대. 한번 좀 보십시다. 단어를 뒤져보자. Actual? 실제의, 사실의. Artificial. 맞습니다. 인공의. AL로 끝나는 말들이 형용사가 많았어. 그리고 아트가 말이지, 이거 예술 아닌가 싶겠지만, 이거 의외로 기술이다? 옛날에는 예술이고 기술이었거든. 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보면은, 모나리자 같은 그림도 그렸지만, 알고 보면 발명가였단 말이지. 자, 여튼, 애슬릿. 예, 맞습니다. 운동선수. 오션. 해양. 바다. 페이션트. 참을성 있는 맞고요. 참을성 있는, 인내심 있는 이란 뜻이어서 ENT로 끝나면 그것도 형용사 같아. 어, 어쩝시다. 발 바로 옆에 있네. 의자.
파란. 거기 있네. 아, 그래서 픽. 뭐, 아, 줍다. 줍다, 줍다. 지금 딱 펜 주는 거. 자, predict. 예측하다란 뜻이야. 맞아. 이게 pre에다가 dict가 붙은 말이거든. pre가 앞서서란 뜻이야. dict는 손가락이란 뜻이고, 손가락으로 짚어내다, 미리 짚어내다, 그게 예측하다라는 거야. suffer는 뭐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자. suffer란 말 자체가 뭐 신조어는 아니거든. 의외로 꽤된 말인데, 이거 아마 저기 하와이 전통 문화였을걸? 서핑이야. 뭐 서프하는 사람을 파도 타는 사람이겠고, 웨이브? 파도. 자, 넘어가 봅시다. 글을 한번 보자고. 서핑 자체, 윈드 서핑 자체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네. 사실 이게 뭐 아까 하와이 쪽의 전통 문화 어쩌고 했지만, 하와이만이 아니라 그냥 남태평양 쪽에, 원래 남태평양의 섬들 보면은 뭐 파도 당연히 많이 칠거 아니야, 거기? 그 섬들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다니던 놀이였대. 근데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고 있었지만은, 이게 서양에 알려지게 된 거는 역시 하와이가 미국 땅이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 딱히 미국 사람들이 뭐 하와이를 뭐 군대로 점령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돈 주고 사 왔냐면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뭐좀 이래저래 좀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 사탕수수 뭐 그런 거를 좀 키우는 겸사겸사, 그리고 태평양에 자기네 해양 기지를 만드는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 하와이 쪽에 있는 하와이 왕국이 있었거든. 카메하메하 왕이라고, 뭐 왕,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면서 뭐 사탕수수를 왕창 키우면서 뭐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업가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하와이 땅을 와장창창 사들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벌여가지고 왕을 쫓아내버려. 솔직히 카메하메하 왕그 이후에 왕들이 좀 심한 것도 있긴 했었어. 좀 왕이 좀 무능하기도 했었고. 근데 뭐 그렇다고는 해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그 동네 가가지고 자기들이 땅산 다음에 쿠데타를 벌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자기네 왕국을 따로 세우더니만은, 아, 우리 미국 땅 할래, 그냥 다시 그러고선 미국에 자기 나라를 팔아넘긴 뭐 그런 꼴이거든. 그러면서 따지면은 우리도 제주도 같은데 조심해야 돼. 제주도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제 뭐땅 왕창 사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또그 사람들이 거기서 또 무슨 뭐 쿠데타를 벌여가지고 뭐 이거 우리 땅이야 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어느 나라로 뭐 그렇게 뭐 흡수시키고 그럴지는 또알수 없는 일이거든. 아, 물론 뭐 제주도가 그럴 것 같진 않아. 근데 하와이 사람들도 그럴 줄 알았나, 본인들은? 근데 어쨌거나 뭐 하와이가 미국 땅이 된다고 했을 때 하와이 사람들이 딱히 반대도 안 했어. 자, 여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인 윈드서핑이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지요. 생각해보면 판때기 하나로 바다 위에서 떠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태평양 사람들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거? 자, 여튼 Do you like surfing? 당신 서핑 좋아하십니까? 라고. Well, 이거 이야 그냥. You can see surfing at the Olympics now. 당신은 이제 올림픽에서 서핑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올림픽도 되게 그 올림픽 종목들도 진짜 별의별 게다 생겼다가 별의별 게다 사라지고 난리도 아니긴 해. 뭐 88년도 이후로는 뭐 태권도 같은 게 추가되기도 했고, 뭐 양궁 같은 것도 나중에 추가된 거고, 원래는 달리기, 레슬링, 뭐 투포환, 창 던지기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 원래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총쏘기가 생겼다가, 원래 총쏘기도 지금 사격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사격이 아니라 비둘기 쏘기 사격이었어. 실제로 비둘기를 쐈어. 근데 이놈의 비둘기들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바람에 자꾸 관중석으로 비둘기 시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래서 뭐
그래서 그냥 멀쩡히 서 있는 그냥 멀건히 서 있는 그냥 관역 그걸로 바꾸고 막 이런저런 이런 식으로 손좀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는 뭐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고 그러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So, it first became an Olympic sport in 2020. 자, 일단은 첫 번째 해석할 단어 it, 그 다음이 주어 근처에 있는 부사는 먼저. 그러니까 it 다음에 first 다음에 이제 문장 끝으로 가면 돼. 처음에 2020년에 올림픽 스포츠가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자꾸 스포츠라고 하는데 이거 원래는 스포츠에 대해 S 안 붙이는 겁니다. There was a big question about the event. 대어 지금 해석을 해버렸는데 이거 해석 안 하는 게 맞아. 거기에도 해석하지 말아버리자 그냥. 자 어쨌거나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그냥 끝으로 쭉 거슬러 올라오면 되거든. 다시 한 번만 해석해 볼래 이거? 그냥 이벤트라고 해 이거는. 이벤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해. 큰 질문이 하나 있었다. Where do athletes surf? 어디에서 운동선수들이 서핑을 할까? 자, 2020년 올림픽이면 어디 올림픽? 2020년 올림픽 어디서 벌었을까? 알고 있을 텐데. 어디? 여기. 실제로 2020년에 안 했잖아. 원래 2020년에 해야 돼. 근데 2020년에 못 했잖아. 작년에 했어. 한 해 늦춰 가지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도. 근데 2020년에 그래. 엄밀히 말하면 2021년이지.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분명히 하긴 했거든. 근데 요게 욕을 들어먹어가지고 우리한테는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야. 심지어 TV 방송도 거의 안 나왔을 거야 제대로. 뭐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혹시 도쿄 앞바다에서 했거든. 도쿄 앞바다가 수질이 더럽기가 똥물이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 선수들이 가서 연습하다가 맨날 토하고 물 조금만 먹었다가 그러면 바로 그냥 뭐 병원 실려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바다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2020년이라고는 하지만은 2013년도에 도쿄에서 그 일본에서 커다란 2012년도구나. 벌써 그렇게 됐네. 2012년도에 도쿄에서 커다란 일이 있었잖아. 그 옆에 있는 후쿠시마에 핵발전소 터졌잖아. 후쿠시마하고 도쿄 바로 옆이야.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 우장창 흘러나왔다고. 도쿄 앞바다에서 방사능 측정 안 했어. 이것들이 일부러 안 했어. 왜? 방사능 측정에다가 난리가 났었거든. 도쿄 앞바다가 지금 완전히 방사능으로 지금 완전 찌들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이거 거기서 선수 죽으라고 한 거였어. 이거 물은 더러워서 똥물이지 방사능 한가득이지 거기서 서핑을 하라고 대상에? 그러니까 선수들이 참가하겠냐? 지금 목숨이 아까운데? 그렇게 됐어. 요트도 그렇고 요트는 그나마 배 위에서 내려오진 않는데 물은 안 먹잖아. 서핑은 이거 물 안 먹을 수가 없거든? 오 죽으란 얘기야 이건 진짜 선수들한테. 그 짓을 했어 일본이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번에 서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다음 올림픽 2024년도 올림픽에서는 서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도쿄올림픽 때 하도 그 쌩 난리를 쳐놓는 바람에 거기다가 또 그 도쿄올림픽 그 말만 하잖아. 그거 뭐 그 일본의 그 아베 총리 어쩌고가 그 비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 선수촌에 물론 그 뒤에 중국에서 한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긴 했죠. 중국에서 하도 깽판을 쳐놓으니까는 그 오히려 도쿄는 차라리 도쿄는 나았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다마는 도쿄도 뭐 사람들 뭐 자는 데 같은데 뭐, 아니 침대를 전부 다 골판지로 만들어놨잖아. 전부 다 박스로 침대 만들어놓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래저래 말 많았습니다. 하여튼 계속 한번 볼까? Do they surf inside the artificial waves? 실내에서 아 인공 파도로 서핑할까? 맞아. 실내에서 인공 파도로 서핑할까? No, they don't. 아니다. Instead. instead만. 대신에라는 뜻이야. 이거 외워놓으면 좋아. 대신에. They surf on a beach with actual ocean waves. 실제 그냥 파도라고 합시다. 실제 파도를 갖고 실제 파도로 비치 해변 아 해변 위에서 서핑을 했다. 사실 일본이 해변이야 진짜 많지 섬나라니까. 근데 기왕 할 거면 좀 깨끗한 데서 하지 뭐 하는 짓이냐 그게. This is very important in some ways. 아주 중요하다. 맞아. 서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 인공 파도로는 타기가 힘들어. 인공 파도라고 해봤자 뭐 놀이공원 같은 데 있는 그 뭐 놀이공원 수영장 같은 데 뭐 인공 파도로 그냥 폭 살짝 쳐주고 뭐 그게 다란 말이지. 그런 거는 서핑 못 해. 아니 몇 킬로미터 단위로 막 인공 파도를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윈드 서핑은 어쨌거나 오래 탈 때는 막 몇 킬로미터 단위로 타고 그러거든. 여튼 계속 한번 볼까? First. 그래. 아, 다 풀었어? 잠깐. 끝내게? 끝낼 거면 끝내도 되고. 다른 거 보라 해야 되지. 아, 그래.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십시다. 아, 그래. 너도 끝내게. 응, 그래. 그럼 들어가십시다. 아, 그래. 문만 좀 닫아 주라. 아, 에어컨 좀 꺼 줄래? 아, 그래? 아, 그럼 냅두고. 감사. 자, first 먼저라고 하고 넘어가고 surfers cannot predict or control the waves. 그냥 서퍼라고 하자. 파도를 아, 그치. 서퍼들이 파도를 직접 아니 예측은 할 수 있지. 서머리에서 오는 거 보이니까. 하지만 통제는 할 수 없을 거야. 사람이 무슨 재주로 파도를 통제해? 뭐, 호세이돈? 여튼 to get a good score. 어들이 어고도 괜찮아.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다 보니까는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얻기 위해서 they need good high waves. 좋은 높은 파도가 필요하다. 그치? 파도가 높아야지 오래 탈 수 있거든. 이게 서핑이 올림픽 종목으로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는 이유가 그거다. 운빨이 너무 심해. 일단 좋은 파도가 뭐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 번 올 때 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운빨이 심해가지고 타는 사람마다 이게 자기 실력인지 운빨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데다가 아니 기다려야 되잖아 일단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 TV에서 중계한 사람이 뭔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저 파도가 좋은 파도가 언제 올 줄 알고 5분을 기다려? 10분을 기다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할 말이 없어. 중계가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그냥 멍 때리고 자 파도 언제 올까요? 이러고 20분 동안 기다린다고 생각해봐. 한 사람당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닌데 한 사람당 5분 10분 이렇게 멍 하고 기다린다고 생각해봐. 이거 할 말 진짜 없거든. 특히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어. 그쯤 되면은 사실은 서핑이잖아 이거. 하와이 같은 데서 그냥 그 관광사만 놀러 가는 사람들이 와 재미있게 탄다 하고 쓱 지나가는 거 정도로 끝이지 올림픽 종목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재미없는 건 진짜 큰 거거든 이거. So they can't pick just any waves.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아무 just 그냥
그쵸? 그래서 데이 그 선수들이 그냥 아무 파도나 고를 순 없다. 올림픽 종목이잖아. 올림픽 종목은 최소한 4년은 고생해서 나올 거란 말이야. 4년은 연습해서 나올 건데, 에 기다리기 지겨운데 아무거나 타볼까? 이럴 수가 없단 말이지. 게다가 이게 무슨 예술 점수 뭐 그런 걸로 따지는 거다 보니까는 이게 점수를 제대로 매기는 건지 안 매기는 건지 알기도 힘들고, 그리고 2020년대 처음 하는 스포츠잖아.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 원래 처음 도입하는 스포츠들은 대체로 그래. 응. 사람들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저 점수 왜 주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차라리 무슨 태권도처럼 한대 때리기라도 하면 몰라. 근데 이거 멍, 쭉, 퐁당. 와, 대체 뭘 잘했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에 그래. 아, 하지만은 직접 타보는 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관계로, 그건 내가 추천을 좀 하고 싶어. 자, They must be careful and patient. 프렌페이션트 조심스럽고 그들은 조심스럽고 참을성이 있어 야 한다. 그래. 해야 한다. 그들은 조심성이 있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세컨드 두 번째로, they don't know when they will surf. 언제 해석한 거 맞아? 언제 그들이 핑을 할 것인지? 응, 알지 못한다. 그치? 언제 파도 탈지 알 수가 없잖아. 좋은 파도가 언제 올지, 5분을 기다릴지, 10분을 기다릴지, 1시간 기다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아마 이거 룰상 기다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 이거. 사람이 최소한 40명, 50명, 뭐 이렇게 참가할 텐데 예선전에서 걸러내고 걸러낸다 그래서 36명은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 사람당 5분, 10분? 그것도 한 번만 타고 마나? 아닐걸? 2차 시도 있을걸? 한 사람당 두번 정도 탄다고 생각해보면은 한 사람당 20분? 10분, 20분? 그거 36명이 탄다고? 왠지 모르게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재미가 없던 거야, 이게. TV 방송에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TV 하는 줄도 몰랐고, 실제로 하긴 했나 봐. 여튼, The weather must be right for surfing. 위해서? 올바른, 맞는? 맞자. 날씨가 서핑을 위해 맞자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본이 파도 같은 게 워낙에 많이 치는 데여가지고 파도 치는 순간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사실은. 마음에 드는 파도 찾기가 어려웠을 거지. 자, so there is 2 week waiting period during the Olympics. 아, 대여 해석하지 말자. 대여 해석 빼고. 대여 비동산 해석 안 해. 그냥. 문장 끝으로 가면 돼. 어? 듀얼링 무슨 뜻? 올림픽? 자, 외우자. 동안에. 이거 한 덩어리 다네. 2주. 2주의 대기 기간. 대기 기간이 있다. 그래서 올림픽 동안은 2주의 대기 기간이 있다. 날씨가 좀 적당히 안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너무 날씨가 좋으면 파도가 안 치잖아. 그렇다고 너무 날씨가 나쁘면 선수 다치고. When the weather is right. 날씨가 날씨가 맞을 때, the competition begins.
또 컴페티션 비긴스 끝이야? 뭐, 모르는 단어 있어? 경기? 이거 그냥 문장이야. 주어, 동사, 끝. 경기가 주어, 비긴즈가 동사. 비긴이 무슨 뜻인지. 자, 시작하다. 날씨가 맞을 때 경기가 시작한다. 경기는 시작된다도 괜찮겠네. In last for 2 days. 그것은 이틀? 지금 4가 문제가 된건 last 때문일 것 같은데, last가 무슨 뜻? 마지막이 아니야. 지속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야. 계속된다, 지속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야. 그리고 이틀 날짜지? 그럼 4는? 그래서? 그것은 이틀 동안 지속한다. 이틀 동안 계속된다. 경기가 이틀 동안 벌어진다고? 그렇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십시다. 자, 다음번에 해볼게. 역시 글한두개 정도는 볼수 있지 않을까? 어유, 타디그레이드, 완보동물. 이 동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되게 웃기게 생기고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거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게,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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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동물입니다. 사람 눈에 안 보여. 진짜 조그만 동물인데, 얘네 특징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안 죽어. 사람은 영원히 살수 있을까? 얘 보면은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지도 몰라. 이거 영하 50도에서도 안 죽을 거고, 물로 팔팔 끓여도 안 죽을 걸? 그래? 그렇네. 맞아. 진짜 생명력이 끈질긴 것 수준은 좀 벗어난 동물이야. 이거 진짜 죽긴 하는 거야? 싶은 동물이야. 여튼 그거에 대한 얘기 하나. 두개다두개 봐도 될것 같은데, 와, 유엔이냐?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 요즘 제일 욕먹는 애들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싶은 거. 이거 뭐그 리그 오브 네이션하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으로 발전되는 뭐그 과정을 얘기한 것 같은데, 여튼 세계 연맹과 세계 연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모르겠다. 이건 나중 가서 얘기할게. 뭐 대장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인데, 이거 두 개를 한번 좀 해석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앞에 문제는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